큐베이스 14 시작하려면 당연히 구매를 해야겠죠.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 가격은 네이버에선 79만원이고요. 큐베이스 만든 스테인버그죠. 본사 사이트에선 유료 환율 계산하면 89만원 정도니까 당연히 네이버에서 구매하시는 게 저렴하고, 이렇게 교육용으로 적혀있는 건 학생증 있으면 되는 건데, 저는 2010년에 대학 입학을 하고 졸업한 지 한참이 지났지만 보내주면 그냥 할인해 주니까 주변 사람 학생증 수소문해서 49만원에 교육용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 성능 달라지는 건 없고 그냥 학생이니까 넌 좀 싸게 팔아줌 같은 거니까 걱정 말고 구매하시면 되고요. 아, 참고로 전 대학 다닐 때 구매했습니다. 그리고 큐베이스 프로 말고 아티스트나 엘리먼츠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, 트랙 제한에 없는 기능도 많아서 미친듯이 불편하고 가장 중요한 건 리셀하기도 힘드니까 그냥 프로 사세요. 아니면 큐베이스 13이나 12 뮬이나 미인사 가면 리셀 제품 많이 파니까 무슨 버전을 구매하시든 프로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구매하시고 설치는 그냥 사이트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다 되니까 넘어가고, 큐베이스 키면 이런 창이 뜹니다. 아마 여러분은 여기에 아무것도 없을 거고 제일 먼저 건드려야 할 곳은 스튜디오입니다. 여기서 스튜디오 셋업 들어가시면 아시오 드라이버라고 있을 텐데, 구매하신 오디오 인터페이스 있으시면 설정해 주시거나 없으시면 인터넷에 아시오 4올 검색하시고 설치해 주신 다음 설정해 주시면 레이턴시 덜 생기니까 없으시면 꼭 설치해 주시고요. 그리고 꼭 이 타이밍에 제가 땡땡 인터페이스 쓰고 있는데 설정이 안 돼요 댓글이 엄청 달리는데, 어지간하면 사이트 들어가서 드라이버 설치하고 하면 다 뜹니다. 오인패가 한두 개도 아니고 한 4억 개 정도 되기 때문에 모든 설치법을 공유하면 영상이 10시간이 넘어갈 테니 오인패 설정은 알아서 잘 해결하시고, 아무튼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서 몰에 들어가서 MT를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, 그 전에 꼭 해야 할 게 이 폴더 로케이션 설정하는 겁니다. 이게 막 작업하다 보면 나중에 컴퓨터 용량도 미친듯이 차지하게 되고 내가 어디에 뭘 뒀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어지간하면 프로젝트 폴더 따로 만들어서 쓰시는 걸 권장드려요. 전 아예 변태처럼 프로젝트 드라이버에 프로젝트 폴더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요. 작업해야 하는 테마별로 소제목 달고 옆에 제목 적어서 사용합니다. 물론 저처럼 한 달에 몇 곳씩 평옥해야 하는 분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, 정말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게, 날짜로 이렇게 기입하시는 분들 있는데 이거 막상 나중 가면 언제 뭐 했는지 엄청 헷갈립니다. 간단하게라도 가제목을 적으시는 게 나을 거예요. 날짜 적고 옆에 뭐 초원이라던가 바다라던가 하늘이라던가 아무튼 그런 키워드가 있어야 나중에 기억하기 훨씬 편합니다. 어쨌든 돌아와서 MT 눌러주시기 전에 프로젝트 폴더 이름 정해주시고 MT를 눌러주시게 되면 제 머릿속같이 아무것도 없는 창이 뜨게 되는데, 여기서 우린 필수 세팅을 몇 가지 해줄 겁니다. 우선 저장부터 할 거고요. 컨트롤 S 누르면 알아서 방금 프로젝트 맞는 곳에 저장하게끔 뜨니까 저장부터 하세요. 이름은 하고 싶은 거 하시고, 저는 폴더 이름과 같게 해서 만드는데 벌써 두 번이나 보여드리고 있죠. 구독과 좋아요. 네, 아무튼 먼저 Shift S 누르면 프로젝트 셋업 창이 뜨는데, 여기서 샘플레이트가 아마도 44100일 겁니다. 이걸 48000으로 바꾸고 아래 비트 뎁스도 24비트로 바꿔줄 거예요.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대충 사람들이 많이 쓰는 해상도로 바꾼 건데, 자세하게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따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간혹 이렇게 하면 소리 안 나와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, 그건 내가 쓰는 인터페이스가 아직 44100 세팅을 유지하려고 해서 그런 걸 겁니다. 근데 오류가 아니라면 어지간해서 알아서 48000으로 바꿔주기 때문에, 만약에 48000으로 바꾸고 문제 생기면 컴퓨터 설정에서 오디오 인터페이스 설정 열어보시고 48000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래저래해도 안 된다 하면 그냥 44100으로 쓰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. 그리고 위에 타임 오프셋 있는데 이것도 1로 늘려주시면 됩니다. 대단한 건 아니고 프로젝트 창 상단에 마디를 1에서 0으로 바꿔주는 건데, 노래 시작하기 전에 0.3에서 5초 정도 텀을 주거나 못 갖춘 마디 시작해야 되는데 설정 안 돼 있으면 노래를 2마디부터 시작해야 돼서 뭔가 짜증이 잔뜩 나거든요. 아무튼 설정 다 해주시고, 아,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 전체가 프로젝트 창입니다. 이거 구분 안 해두면 나중에 좀 헷갈려요. 아무튼 이 허어 벌판에 우리가 작곡할 정보를 담을 것들을 올려둘 건데요. 그 전에 먼저 코드 트랙 색깔을 만들 겁니다. 지금 이 부분이 회색인데 이 상태로 트랙 만들면 전부 다 회색으로 만들어져서 음악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감성이 떨어지잖아요. 그리고 트랙 많아지면 구분하기도 힘들고 보기도 안 좋으니 프로젝트 컬러 셋업 들어가시고 프리셋 들어가면 이렇게 색깔을 정할 수 있습니다. 저는 보통 16개나 24개 정도 쓰는데 이게 틴트까지 색깔을 지정하면 색깔이 미친듯이 많이 쓸 수 있긴 합니다. 근데 솔직히 많으면 오히려 헷갈려요. 똥인지 된장인지 찍먹해야 승에 차는 분들은 다 쓰셔도 되고, 어지간하면 16개나 24개 쓰세요. 트랙 색깔 넣는 게 트랙 구분하려고 하는 건데 구분 안 되면 별 의미가 없어지겠죠. 어쨌든 설정하시고 에딧, 프리퍼런스 들어가 보셔서 쭉쭉 내려보시면 유저 인터페이스 가장 아래쪽에 컬러 모드 세팅해줄 수 있습니다. 전 컬러 플러스 1으로 해두는데, 이렇게 하고 트랙 만들면 자, 이거 보세요. 아름답죠? 물론 랜덤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취향 차이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시고요. 트랙 세팅까지 끝났으면 이젠 코드 트랙을 하나 만들 겁니다. 물론 장르에 따라 코드 트랙 필요 없으신 분들도 있는데 대체로 필요할 테니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. 만들기 전에 오른쪽 끝에 보면 엄청 작게 슬래시 모양 하나 있습니다. 이거 클릭해주세요. 이러면 프로젝트 창이 반가주게 되면서 위아래로 나눠지게 됩니다. 이 상태에서 단축키 T 누르시거나 안 되면 플러스 버튼 눌러오면 코드 트랙 만드는 게 안 뜹니다. 근데 뾰로롱 여기 있었고요. 만들어주시고 제가 지금 끄고 있는 거 다 꺼주세요.
대학 4년 내내 화성화 A+에 여기저기 화성화 수업 다녔던 경력으로서 진짜 미친듯이 불편합니다. 이거 만드는 건 뭔 생각으로 만든 건지 모르겠어요. 그래도 혹시나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이건 코드별로 만든 스케일을 알려주는 건데 진짜 쓰잘데기가 없습니다. 이딴 걸 왜 만든 거야 대체? 그리고 이건 사람마다 다른데 코드가 겹쳐져 있을 때 한 줄로 표기할 건지 코드가 보이게끔 표기할 건지 설정해주는 건데 하다 보니까 한 줄로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.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요. 그리고 이건 어쿠스틱 피드백인데 코드 눌렀을 때 그 코드 소리가 나게 하는 건데 이것도 들어봐야 불편하게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. 그리고 전 아예 뮤트도 해둡니다. 어떤 식으로든 코드는 그냥 보는 용도로만 쓰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해두는 게 편하더라고요. 이제 이걸 반갈죽된 프로젝트 위쪽에 올려두면 됩니다. 이렇게 되면 아래의 트랙이 아무리 많아져도 위쪽에 코드가 고정되어 있어서 보기가 좀 편해지고요. 다음으로 마커를 만들어줄 겁니다. 이건 송폼 확인하는 용도고요. 송폼이 뭐냐면 여러분 후렴 간주 이런 거 아시죠? 이런 걸 싹 다 송폼이라고 하고요. 사실 이거 전용 트랙인 어레인저라고 있는데 이거 개불편합니다. 이유는 3만 개 정도 있는데 몇 가지만 알려드리면 자 이걸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인트로 표기해주면 당장 보기엔 좋아 보이죠? 근데 마커에서 표기해주면 이런 식으로 마디에 선이 그어집니다.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아도 막상 쓰다 보면 눈에 확확 들어와서 보기 편합니다. 그리고 나중에 키 에디터 창에서 작업할 때도 보기 편해요. 그냥 믿고 써보십시오. 안 좋으면 뭐 몰라요. 아무튼 이거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세 가지 한 번에 넣어줄 건데 룰러 넣어서 설정을 세컨드로 바꿔줄 거고요. 다음엔 시그니처. 이건 박자고요. 뭐 4분의 4 박자, 8분의 6 박자 이런 거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템포까지 넣어줄 겁니다. 박자랑 템포는 안 쓰는 경우도 많긴 해서 켜두고 안 보이게 숨겨둘 겁니다. 왼쪽에 비즈빌리티 들어가셔서 체크해야지 하면 있긴 있지만 안 보이게 숨길 수 있습니다. 이거 나중에 은근 많이 쓰니까 기억해두세요.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건 다 갖춘 겁니다. 보기에도 괜찮죠? 여러분들이 음악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정보들이 필요 없다면 그건 IDM 장르라든가 앰비언트 장르 정도일 텐데 일단 전 그런 장르를 알아요. 어렵거든요. 그리고 이걸 매번 만들기 귀찮으니까 저장해둘 겁니다. 파일, 세이브 에즈 템플레이트 들어가셔서 뉴 프리셋에다가 대충 이름은 뉴 이렇게 할게요. 그리고 저장해주시면 다음에 이렇게 새롭게 작업하실 때 뉴 선택하면 오늘 설정한 게 쫘라락 뜹니다. 그리고 썸네일을 큐베이스 시작하기인데 적어도 피아노 정도는 찍어봐야겠죠? 먼저 모두가 있는 악기를 쓰기 위해서 스테인버그 구매하면 주는 할리온 소닉을 켜볼 건데 트랙 만들 때 항상 T를 누르거나 플러스를 누르시면 됩니다. 인스트루먼트 선택하시고 인스트루먼트에서 할리온 소닉 선택하시면 되는데 아마 SE 버전이 있으실 겁니다. 크게 상관없고요. 없으시면 큐베이스 설치하실 때 스테인버그 다운로드 어시스턴트라는 거 같이 설치되셨을 거예요. 이거 들어가셔서 받아주시고 큐베이스 껐다 키면 뜰 겁니다. 전 할리온 버전 업그레이드에서 화면이 좀 다르게 뜨는데 이것도 크게 상관없고 상단에 이 빈 공간 눌러주시면 이런 창이 뜹니다. 여기서 피아노 선택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클릭하시고 피아노 이렇게 검색하면 여러 가지 뜨는데 오늘은 무난하게 어쿠스틱 피아노 써보죠. 피아노 좀 칠 줄 아시는 분들이 이 상태에서 연주하셔도 되고 피아노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간단하게 피아노 찍는 법 따라해볼 건데 먼저 코드 트랙에 만들 MR이라던가 내가 쓴 곡이라던가 코드 기입해줍니다. 대충 해주면 안 되고 정확하게 해주셔야 하는데 단축키 J 누르시면 스냅 기능이 활성화되거든요. 이건 내가 뭔가 입력하거나 할 때 정확한 위치로 가져다 놓는 건데 J 누르시고 상단에 이 부분을 유즈 퀀타이즈 그리고 옆에 부분을 바꾸면 되는데 디테일한 건 나중에 따로 영상 만들게요. 오늘은 4분의 1 놓고 쓰시면 됩니다. 여러분 하고 싶으신 대로 코드 입력하셔도 되고 전 무난하게 캐논 코드 진행 입력해 주겠습니다. R2 누른 상태로 마우스 코드 트랙 위로 가져다 주시면 이렇게 연필 모양으로 바뀌는데 클릭하면 X 표시 빈 코드가 생성되고 더블 클릭해서 원하는 코드 기입하면 됩니다. 우선 C부터 해서 캐논 코드니까 다음 코드는 G의 B 베이스. 베이스 따로 설정하는 건 오른쪽에서 클릭하시면 됩니다. 쭉쭉 한번 다 기입을 해볼게요. 아 그리고 화면 양옆으로 줌인 아웃 하는 건 단축키 H랑 G입니다. 이렇게 다 기입해주시고 코드 다 선택해서 아래로 끌어주면 이런 식으로 코드 입력되고요. 재생해보면 네 엄청 빠르죠. 이게 템포 때문인데 아래 보면 템포 설정해줄 수 있습니다. 한 70 정도로 해볼까요? 네, 좀 들을만한데 소리가 역시 구리긴 하네요. 기본가상악기라 그런가. 좀 들을만한 걸로 바꿔오면 이제 좀 들을만하네.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음악 만드는 건데 솔직히 AI로 만들 거 아니면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데 한 달이면 된다고 하는 거 아시겠지만 대부분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. 특별히 제가 주로 하는 장르인 밴드 사운드 기반의 발라드나 가요들은 더욱더 안 돼요. 조금은 느리더라도 정확하게 큐베이스와 작곡 편곡법 알려드리는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